북한은 땅굴을 뚫고 나와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지하철 바람표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김정일이가 착 지시기만 하면 그 콘크리트 표면만 탁 뚫고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이 지하철 꼭대기에 나가서는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빵통차 올려가지고 전동차 올려가지고 왜 꿇고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땅굴이 지하철 사방 각곳에 다 와 붙었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뭐 지하철에서 뭐 인민군대가 나왔는지 땅굴이가 나왔는지 알 겁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그거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전철로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그걸 아직도 상상이 안 가십니까 하는 그 멘트 있잖아요.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근데 그 과정 전철에다가 딱 붙였다는 그 과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사단장한테 뭐 들어가지고 뭐 했던 그 얘기를 좀 어떻게 아시고 짧게 아시게 되셨어요? 아 됐어요. 지나간 선인도 그만둡시다. 싫어요. 아무 이제 100번 해야 필요 없다니까요. 그 왜 자꾸 남의 말 들어서 그러지 마세요. 나 여기서 말 대한민국에서 말도 하지 않으려고 잡돌이 한 사람입니다. 뭐 나보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응? 난 뭐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응? 한번 아니 탈북자 내가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전철을 뚫어서 땅 말이야 땅속으로 군대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철 쪽으로 갯다 붙여놨다가 유사선 쓰겠다고 하더라. 난 그저 그거 하나 들었다. 난 그저 그 누가 땅굴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그 김진철 목사님이가 뭐 그거 해달라고 뭐 땅굴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해달라고 해서 그때 내가 그저 술 먹으면 그 소리 하나 들었다. 서울에 땅굴점이야 지하철이 많으니까 힘들게 그걸 뭐 봐서 멀리 가지 않고 그저 서울 지하철에만 연결하게 되면 서울 전역 광역도시 전역 저 경기도 지역까지 그저 쭉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난 그저 그 소리만 들었지 뭐 저 계령까지 간다 제주도까지 간다 소리 난 들은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저 난 그것만 했어요. 뭐 안 들은 소리를 해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탈북자들 속에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그저 뭐 또 아 뭐 해봤다 뭐 염소 기르다 온 아이 군대 나가서 염소 기르다 온 아이들도 아 자기 뭐 뭘 했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다 믿을 건 아닌 거예요. 근데는 다 믿을 건? 예. 아까도 말했지만 땅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장사라기보다 땅굴 가지고 몸과 벌리려는 사람들은 경계. 솔직히 이 목사님 이 다우징이라는 건 나 그 말 듣고서 집에서 이걸 해봤어요. 옷걸이 이렇게 뚝뚝 잘라서 여기다 볼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파트에서도 돌려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이게 요 열평 되나마나 한 내 집에서도 이게 합쳤다 이러겠다 해서 이거 내가 지금 뭐 무슨 숨에 꼭대기에서 하나 이건 뭐 이렇게 이걸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 공간이라서 도는 거예요. 그래요? 네. 10층이니까 밑에 공간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합쳐졌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벌려지고 도는데 일관성이 없이 그냥 아니 일관성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쫙 가니까 거기 가면 또 합쳐지고 이쪽으로 내 돈 것은 몇 번 돌았어요. 뭐 그게 뭔지를 이제 그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제 그 수맥 반응이라든가 빈 공간. 저번에 동영상을 여기 뒤에 가면 무덤도 있는데 무덤에 유골이 있는 데와 없는 데가 나오는 반응이 또 달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뭐 국방부에서는 미신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아, 미신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아직 그 밝혀지지 않은 그 뭔가가 과학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요. 월남전 때 그 베트콩들이 그 땅굴 속에서 수류탄 던져가지고 미군들 죽으면 그 찾아야 되니까 이런 엘로드를 가지고 그 시신 찾고 이런 걸 실제적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아. 미군들은 지금도 이런 엘로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네. 이거 비과학적이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난 솔직히 네. 내도 해봤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맥이냐 아니냐는 이제 숙달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산 위에 올라가서 기차 터널이 지나가면 그 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탐사를 해보면 그 터널 폭만큼 또 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증상들은. 어떤 그 숙련을 통하면 충분히
땅굴이냐 수맥이냐 근데 있다 그 내용이죠. 목사님 이게 뭐 내 유튜브 봤는데 이걸 가지고 땅굴 퍼신 요거 찾아내고 여기 또 땅굴 퍼신 찾아내고 뭐 땅굴을 어디 뭐 서울 어디 밑에다 어디 뭐 땅굴가 지금 북한에서 들어와서 잠겨 있다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거. 땅굴 요거 땅굴 퍼신이다 뭐 이렇게 딱 그리고 거기 이런 데다 그려까지 놨어요. 여기 땅굴가 있고 땅굴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도 뭐 들어와 있다가 비행기 나네 땅굴가 들어와 있고 있는데 야 이건 아닌데 여기서 바로 한번 보시죠. 교사님이 네, 조금 이해를 네, 이해를 위해서는 좀 한번 보여. 아니 난 이게 비과학적이라고는 안 했어요. 네, 우리 네. 집에서도 움직이더라. 예. 네. 요거를 네, 이렇게 이제 90도보다 약간 더 구겨놨죠? 네. 90도라고 그러면 이걸 더 꺾었단 말이에요. 네, 예. 이제 족꼭지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숙인 상태로다가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걸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살짝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깔딱하고 간다는 거는 여기가 낮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낮다. 뭔가 이렇게 배수로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 깊이를 보면은 한 번에 팽 돌아가면서 1m 안쪽에 있다라고 신호를 줘요. 그리고 여기를 가면 여기를 이렇게 가면 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요 라인상에 뭔가가 또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있으면 깊이를 보면은 깊이도 나옵니까? 2m, 1.1 대략 1.5m 전후 정도의 2m가 안 되는 관로가 있다는 깊은 얘기죠. 관로가 뭐가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아 이거 하수도 간 거 있네요. 물 체크를 보면 오수관이네요. 오수관 지금 보세요. 그 물이 지하에 물이 있다고 이렇게 물이 출렁출렁 흔들려요. 이게 지금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오 저런 걸로 이제 가만히 손 떼고 있어도 이게 흘러간다고 이게 지금 손으로 흔드는 게 아니죠. 아 그건 알죠. 나도 그건 압니다. 요거를 따면 네. 여기에 이제 물관이 흐를 텐데 조금 이따 저기로 가면서 조짝에 가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그냥 이동을 하면서 저거 파이프 강조 한번 좀 테스트 좀 해드려봐요. 이거요? 네. 그것도 나타나요? 두 개를 나란히 한번 요거를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는 대체적으로 도로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하고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깔짝하잖아요. 아. 가면은 손 떼고 갈게요. 이게 깔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깔짝하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빨리 가면은 두 개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깔짝. 요게 나와요. 요거를 깊이를 요걸 이제 여기서부터 요 밑에 관로에 깊이를 잰다 그러면은 한 방에 휑 돌아가 버리잖아요. 1m 안에 깊이가 있다라고 신호를 다 줘요. 그래서 여기를 재면 여기를 이렇게 재면 이렇게 깔딱 이렇게 펴지잖아요. 요만한 관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만한 관로는 여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요거를 깊이를 재면은 1m가 안 된다. 한 80cm, 70cm 정도 된다 하고 신호를 주잖아요. 여기 가면은 깊이까지도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 땅굴 퍼신장 잡았다는 것도 그 맞다는 소리? 퍼시는 탱크는 우리는 지금 인정은 안 해요. 탱크가 있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오버하고 저는 그분들이 이제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게 스스로가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믿지는 않아요.